안녕하세요. 조현성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잘 보이나요? 자, 제가 오늘 힙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공을 치실 때 힙이 잘 안 돌아가는지. 백스윙 할 때 말고요. 백스윙은 어깨 위주로 하고 힙은 그냥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거니까 공을 치실 때 힙이 적극적으로 힙이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돌면서 공을 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을 치실 때 왜 힙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자, 힙턴을 일단 뭐 체중을 약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에 대해서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돌 때, 예, 척추의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힙 돌리는데 일어난다든지 해서 척추의 각도가 무너지면 차라리 안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힙을 체중 이동과 함께 잘 돌리시면서 척추의 각도가 유지가 되신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힙을 돌리실 준비는 되었는데, 자, 힙을 적극적으로 돌리지만, 정작 비디오를 찍어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임팩 장면을 보면, 힙이 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팩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면을 말씀드리는지. 자, 이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잘 하시고, 공을 치시는데, 이렇게 와서, 공이 맞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임팩 장면에서, 힙이 지금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리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임팩과 함께 같이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힙턴의 타이밍이 좀 늦고, 힙턴이 잘안 되라는,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공을 제가 천천히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팔이 앞서 나가면서 좀 힙이 따라가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힙턴이 잘안 되는 느낌, 힙턴이 너무 늦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팔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자, 팔의 속도는, 팔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돌리고 있는데, 힙턴이 잘안 된다. 자, 그러면 팔이 돌아가는 것보다 힙턴이 엄청나게 빨라야지 사실 팔보다 힙이 앞서 나가니까 사실 임팩 순간에 힙이 잘 돌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을 절제하지 않으면 힙이 팔보다 앞서 나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팩 순간에 힙이 잘안 돌아가 있으니까 힙을 더 빨리 돌리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팔은 팔대로 빠르고 힙은 힙대로 더 빨라지려고 하니까 타이밍만 자꾸 급해지면서 그냥 백스윙을 하고 나면 여유가 없는 그런 골프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힙턴이 잘 되기 위해서 제안을 해드릴 것은 뭐냐 하면 팔을 수동적으로 좀 힙턴보다 늦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쩌면 이런 말씀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이런 팁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적용이 잘안 된다. 그래서 연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저한테 기준은, 제가 하고 있는 기준은, 자, 이 왼쪽 팔꿈치와 이 명치와의 관계입니다. 자, 팔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스윙을 할 때에, 자, 몸이 앞서 나가고 팔이 따라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팔꿈치가 명치를 기준으로 계속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워놓은 기준은 뭐냐면, 임팩 순간까지 이 명치를 기준으로 이 왼쪽 팔꿈치가 항상 뒤에 있는. 그래서, 네. 자,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왼쪽 팔꿈치가 이 명치를 절대 임팩 순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팔이 급해지면서 치는 게 없어지니까, 자, 힙을 천천히 돌리셔도 충분히 이렇게 돌아간 상태. 자, 거기서 보시면, 자, 이 왼쪽 팔꿈치가 명치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공이 맞겠죠. 자, 이렇게 맞으면은 힙이 많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공이 맞으니까, 공이 맞을 때 힙턴이 리딩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치시는 거죠. 자, 지금 명치를 기준으로 왼쪽 팔꿈치가 그죠? 왼쪽 팔꿈치가 이 명치를 기준으로 절대 앞서 나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되면 이 팔꿈치가 결국에는 치킨윙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천천히 제가 한번 정말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힙이 잘 돌아가게 되고 힙이 리딩하는 그런 골프를 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힙턴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힙턴을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힙턴이 일어나기 전에 팔이 너무 빨라서 임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힙턴이 잘 안 되고 힙턴이 리딩을 해주는 힙이 리딩을 해주는 하체가 리딩을 해주는 바디 스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기준을 세워놓으세요. 자, 이 왼쪽 팔꿈치와 나의 명치다. 임팩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이 왼쪽 팔꿈치는 명치를 지나갈 수 없다. 이 명치보다 이 왼쪽 팔꿈치가 예,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살짝 내려오면서 바디턴을 할 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따라오면서도 이 왼쪽 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로테이션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 손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끌려가는 팔로 수동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왼쪽 손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를 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멀리 있는 팔이 힙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떠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여기서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팔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팔꿈치가 명치를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팔을 수동적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내두시고 팔의 힘도 다 빼시고 좀 허리 턴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바디 스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